안녕하세요. 오돌이연 이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기계에 달려있는 이 스핀들의 0점을 이렇게 쉽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업을 하시다가 좀 짜증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계를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이제 제가 한 5-6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조금씩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쉽게 맞춰서 사용을 하는지 또 요 PLC 계기판에 거리 설정, 속도 설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양한 날들을 배열을 해놨습니다. 날 길이가 다 다르죠. 요거 2mm, 3mm, 뭐 4mm, 5mm, 6mm, 12mm 이렇게 가면서 파이 값도 다르고 날 길이도 다릅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날을 12mm 쓰다가 6mm를 써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 되면 날 길이가 달라요. 이거를 전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날을 다시 교체하고 나면 또 내가 0점 지역까지 오는데 또 다른 세팅을 또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를 6단계로 저장을 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PLC 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속도 거리 설정 화면 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1, 2, 3, 4, 5, 6으로 해가 거리 설정 6개가 있고요. 속도 설정 1번에서 6번까지가 있습니다. 저희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쉽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기 속도 거리 설정 화면 이동을 클릭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앞쪽에 거를 보면 상하 속도값 변경이 있고 상하 거리값 변경이 있습니다. 자, 뒤에 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두 번째 칸에 상하 거리값 변경을 탁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죠. 이 창에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Z축이 내 원하는 만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으로 저장을 하고 자, 1번입니다. 1번을 120에 저장을 하고 메인 화면 나가셔서 거리값 설정을 1번을 누르면 이동 거리에 120이 뜨죠. 이동 버튼을 누르면 120만큼 내려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을 누르면 120만큼 내려갑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 날이 바뀔 때마다 날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리도 달라지겠죠. 그 부분을 여기에 저장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을 꼽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2mm 엔드메리 요거는 숏날 롱날이죠. 자, 그러면 숏날로 어떻게 저장을 하고 지금 현재의 이 가공물에 다들 똑같이 오게 날 길이와는 관계없이 속도 거리 설정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항상 그 위치로 오는 방법. 원터치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 날 꼽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12mm 콜릿을 엮고 12mm 날을
미래 10대. 자, 무조건 내고 뒤쪽이 올라오게 미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엎어서 밀어주세요. 밑으로 딱 밀어주시면 콜리 끝과 날이 1대1이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날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 버튼을 눌러서 날을 목재 근사체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이동거리 창을 열고 .1을 놓으시고 이동을 한번 누를 때마다 0.1mm씩 움직이죠. 예, 이제 바닥에 붙었네요. 지금 현재 위치는 97.4입니다. 자, 속도 거리 설정 화면 이동을 켜시고 1번에다가 97.4를 입력하면 되겠죠. 97.4. 예, 메인 화면 이동을 누르시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 설정에 1번을 클릭하면 97.4가 나오죠. 자, 원점으로 갔다가 그냥 이동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예, 그 위치로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12mm로 가공을 하다가 내가 6mm 날로 가공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이 이 위치로 하는 오게 하는 방법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릿을 먼저 밀어 여시고 날을 콜릿보다 많이 빼셔야 됩니다. 빼고 뒤집어서 끝까지 눌러줍니다. 그래 되면 콜릿과 날 뒷점이 1대1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날을 고정시켜 주고요. 6mm 날 역시 밑에 바닥까지 가져갑니다. 이동거리 활성화 .1 하시고 예, 지금 붙었네요. 113입니다. 113. 자, 6mm 엔드밀은 113이 나옵니다. 지금 0.1mm가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2번을 클릭하시고 113 입력하시고 메인 화면으로 나가시고요. 자, 원점 갔다가 자, 6mm 날은 2번에다가 설정을 했으니까 2번 클릭 이동. 예, 역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mm 날로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체한 상태에서 날이 내려왔을 때 바닥면까지 도달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6mm 날을 풀어주시고요. 자, 12mm 날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숏날을 사용했으니까 숏날을 꽂겠습니다. 역시 콜릿보다 많이 나오게 하고 날을 엎어서 바닥에 눌러주세요. 그 다음 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1번에
12mm 날을 맞춰 놨죠. 자, 1번 클릭, 거리 설정 1번 하고 이동. 예, 똑같은 위치로 가게 됩니다. 예, 이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거리 설정에 6가지 복잡한 가구를 만들다 보면 다양한 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날 파이 값에 따라서 날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교체하고 맞추고 하나 교체하고 맞추고 하시는 것보다 거리 설정을 6단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꼽아서 예, 꼭 확인하시고 엎어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날을 세팅을 해 주시면 항상 그 위치 그 자리에 예, 날이 꽂히게 되니까 거진 아마 공착 없을 겁니다. 0.1mm 예, 그 안에서 아마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저희 이연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꼭 좀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가구를 제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연 머신의 또 꿀팁. 네. 조금 더 우리가 가구를 만들 때 편리하게 기계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예, 댓글 잊지 마세요.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